어떤 보형물을 넣느냐에 따라 또 다른데, 지형도 빼기면은 뭐 거의 제거가 되죠. 근데 사실 실리콘이 거의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실리콘은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허구가 난게이 양이 과량이 있었을 때 몸에 흡수가 잘 되질 않아요, 원래가. 흡수가 된다 할지라도 몸에 커다란 뭐 해를 끼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긁어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, 사실 조금 남아도 사실은 의학적으로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 특히나 보형물 파손된 경우는 겨드랑이로 빼내면 안 돼요. 겨드랑이에서부터 보형물까지는 너무 멀어요. 그 길이 기니까 거기에 실리콘이 남는 경우를 꽤 보거든요. 의학의 원칙이 그래요. 그 각각 위로 가야 돼요. 유륜이나 미선이나 가면 보통 1cm 뭐 안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실리콘이 남는 경우가 별로 없죠. 그러니까 뭐든지 수술은 안전해야 돼요. 원칙대로 하고. 우리 흉터를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, 그래도 기본적인 수술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.